임정은 남편 직업 결혼관. 임정은은 심은아 닮은 꼴 연예인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임정은은 역시 막두기 시작할 때에 결혼을 해서 아쉽게 활동을 중단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결혼 후에도 여전한 외모와 몸매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임정은이 더 아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임정은 몸매로 남성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녀의 글래머스한 몸매가 방송을 통하여 공개되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임정은은 드라마에서 가벼운 노출을 했는데 이 당시 임정은 몸매가 큰 화제가 되었죠. 그러나 임정은은 막두기 시작할 때에 결혼을 했고 심은아 닮은 꼴로 반짝 주목을 받았지만 결혼과 동시에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임정은 프로필. 임정은 나이는 1981년 3월 31일생입니다. 임정은 소속사는 매니지먼트 9이며 학력은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입니다. 임정은 데뷔는 2002년 영화 일단 뛰어로 데뷔를 했습니다. 임정은 결혼과 남편 직업. 임정은은 2014년 6월 28일 3세 연하의 일반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임정은 결혼 당시 소속사에서는 임정은이 2014년 6월 말 3세 연하의 일반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임정은 남편과의 만남은 평범한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정은 남편 직업은 금융인이며 재료가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요. 임정은은 남편이 자상하고 듬직한 모습에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진지한 연인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임정은은 드라마 루비 반지를 촬영하면서 남편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종영 후 결혼을 결심했다. 남편이 일반인이라서 그를 배려하여 친인척들과 지인들만 초대하여 비공개로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임정은은 여러 루머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언론을 통하여 결혼에 대해서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고 결혼식 당일이나 결혼 사진, 연예인 하객 사진도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결혼 후 한동안 공백기를 가질 때에 임정은 이혼, 임정은 재혼과 같은 루머에 휩싸이기도 했지요.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떠상시웠다. 당분간 신혼생활을 즐길 예정이다. 좋은 작품으로 컴백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라고 결혼 소감을 밝혔습니다. 임정은은 결혼 후에 2015년 1월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임정은은 결혼 당시 혼전 임신이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결혼을 2014년 6월에 했기 때문에 사실상 혼전 임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임정은 복귀. 임정은은 결혼 후 공백기를 가지는 동안 연기 생활에 대한 갈증은 없었는지 묻자 아이 키우느라 바빠서 갈증을 느낄 새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딸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복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아이가 큰 동기부여가 됐다라며 모성애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임정은은 배우로 활동을 할 때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을 알린 것에 대해서 배우이기 이전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더 큰 목표였다. 평범한 남편과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지금이 행복하고 편안하다. 남편은 내 인생의 동반자이자 베스트 프렌드이다. 이제는 정말 좋은 연기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다. 임정은은 결혼 후 연기에 대한 욕심도 더 생겼고 연기에 대한 자신감도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여배우의 경우 결혼 후 제2의 전성기를 보내는 배우들이 많이 있는 만큼 임정은 역시 결혼 후 연기 인생의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임정은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